지켜라. 오늘은 드디어 제가 새로 구입하고 싶었던 DJI 미니 3 프로가 도착을 했습니다. 헬로, 별꽃 농부입니다. 오늘은 조경하고는 상관없지만, 정원이랑은 상관없지만, 제가 그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간혹 이것저것 잠깐 제가 올리고 싶었던 것들을 좀 기록을 남기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드론입니다. 이 DJI 미니를 나 아니면 이 DJI 제품들을 구입하셔서 영상을 담아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DJI 미니 3 프로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 제가 이 박스를 뜯기 전에 미리 영상을 먼저 한번 찍었습니다. 드론 영상을. 그래서 진호 드론과 DJI 미니 3 프로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 또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드론은 사실은 활용 범위가 넓으니까, 그리고 제가 정원을 촬영할 때 또 하늘에서 항공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모습을 또 촬영하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장안의 화제인 이 미니 3 프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물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, 그 전에 제가 드론 촬영을 했던 진호 드론입니다. 진호 드론의 장점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, 저렴한 금액에 4K 30프레임이 찍히는 가성비 있는 드론이고, 초보자가 좀 마음 놓고 찍을 수 있는, 혹시나 뭐 떨어뜨리거나 망가져도 별로 좀 아깝지 않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가성비 드론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. 이제 DJI 미니 3 프로는 이제는 합리적인 어떤 그런 드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영상이라든지 같은 4K 30프레임이라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한번 해보고요. 영상도 사실은 진호 드론하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. 잠깐 이게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안전하게 드론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배려한 것 같아요. 처음 느낌은 사실은 생각보다 미니가 생각보다 많이 작다.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누르면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. 예, 이 정도입니다.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. 제 손이 한 20cm가 되는데, 길이상으로는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이거 전체 크기는 뭐 24cm 뭐 그 정도 된다고 스펙에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박스 밑에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예, 조종기. 조종기입니다. 조종기 활용은 또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, 다른 유튜버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안에 이렇게 설명서랑 뭐 나사, 프로펠러 여분, 그다음에 드라이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혹시나 싶은 생각에 공구를 통해서 사다 보니까 케어 브러쉬가 같이 포함이 동봉돼서 왔습니다. 1년 동안은 좀 마음 놓고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진호 드론하고 약간 크기를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. 아마 이 진호가 맵빅 에어
2S 뭐 이거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겹쳐 보겠습니다.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. 앞날개는 사실은 조금 뭐좀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뒤쪽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. 이상 DJI 미니 3 프로 언박싱을 해봤습니다. 바로 뒤에 이어서는 제가 이제 찍은 영상들을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